그래서 오늘은 자작 일체형 컴퓨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일단 집에 케이스가 두 개 남길래 가져봤는데 두 개 다 산 지가 6년이 넘었거든요. 먼저 일반적인 케이스. 이거의 내부 구조는 전형적인 옛날 데스크탑 케이스 방식. 근데 꺼내왔긴 꺼내왔는데 갑자기 마음에 안 드네. 제발. 그리고 이 케이스는 마이크로 ATX 사이즈 케이스인데 이거는 한 6년 전쯤에 일반적인 다나와몰 그런 데서 판매한 게 아니라 한성 컴퓨터 리퍼몰에서 다른 거 없이 이 케이스만 따로 팔았어요. 그때 6년 전 당시에 이 케이스를 산 게 이쪽을 보면 이렇게 뚜껑이 열리게 돼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2열 순행도 장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케이스를 만든 회사는 이쪽에 시그마텍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아예 생소했는데 요즘에 다나와의 시그마텍이라고 검색을 하면 몇 가지 물건은 나오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희소성이 있으니까 내 안에 홍대 감성을 이끌어낸다고 해야 되나? 이쪽은 아크릴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전면에 200mm 펜이 달려 있고 먼지 필터 처리되어 있고 안쪽에 200mm 펜 보이죠? 그리고 뒷면에는 140mm 펜, 120mm 펜 공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윗면에는 140mm 펜 2개 또는 120mm 펜 2개 장착할 수가 있어요. 메인보드는 마이크로 ATX 사이즈 가능하고 파워는 일반 ATX 파워. 대신에 파워가 길면은 사용이 불가능해요. 여기에다가 에브가 P2 1200P2 모델을 장착하려고 하니까 파워 길이가 길어가지고 이쪽에는 들어가지가 않더라고요. PCI 슬롯도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게 모두 재사용 슬롯. 3.5인치 HDD 슬롯은 이런 식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먼저 이쪽에 메인보드 백패널, 마이크로 ATX 메인보드를 고정해서 이 케이스의 구조상 단점 아닌 단점이라면 이 높이가 낮아서 길이가 긴 전동 드라이버 같은 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메인보드 나사를 조일 때는 한땀 한땀 장인정신으로 수작업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 네, 뭐 메인보드 이 정도만 장착하면 다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파워는 어차피 i5 8400이니까 높은 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남는 거 아무거나. 어차피 CPU가 100W도 안 먹기 때문에 뻥 파워도 상관이 없어요. FSP? 400W면 뭐 남아 돌 거예요. 파워를 장착하는 바닥 부분에는 말랑말랑한 고무가 네 군데 지지하고 있고 넣어주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도색된 부분에 파워 나사를 장착하다 보면 자세히 보면 검은색이 다 까져 있죠. 바깥쪽에서 파워 나사를 낄 때 와셔를 끼워서 하면 도색이 벗겨지는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방법을 나사를 이미 끼운 다음에 알게 돼서 이렇게 도색이 벗겨졌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와셔를 끼워서 장착을 해볼게요. 육각나사 앞부분에다가 와셔를 끼워주고 와셔를 끼우게 되면 이렇게 되죠. 다른 건 나사에 비해서 이쪽은 뻥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50% 오른쪽으로 밀고 마무리로 다 조여주면 됩니다. 24핀 케이블은 이쪽에 나오는 구멍이 있으니까 이쪽을 이용해서 끼워주고 HDD 2.5인치를 남는 거를 하나 더 달아줄게요. 이렇게 넣어서 SATA 포트 방향을 이쪽에 결합할 거니까 뒷면에 나사를 결합해주면 돼요. SATA 케이블이랑 파워선을 이쪽에 빼서 램은 남는 거 아무거나 8기가짜리 두 개를 끼워줄 거예요.
그리고 캡처보드 이쪽을 열어주면 이게 이렇게 들리는데 제일 위쪽도 해서 캡처보드 장착 그리고 이 부분을 조여주면 이렇게 하면 안 빠지죠. 발열이 심한 시스템이면 위에도 팬을 달을 텐데 어차피 i5 8400은 뭐 발열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뚜껑으로만 닫아주고 이렇게 대충 해서 화면 캡처 전용 PC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내장 그래픽이 있는 게 정말 편합니다. 그래픽 카드가 없어도 화면 캡처 정도는 완벽하게 가능하니까요. 파워 온! 이거는 예전 영상에서 리뷰했던 휴대용 모니터 동일한 모델은 이제 단종돼서 나오지가 않는데 비슷한 모델들은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용해본 지가 오래돼서 저도 가물가물하긴 한데 옛날에 테스트했던 기억으로는 이게 화면 터치도 가능했었으니까 대충 예상으로는 이쪽은 투명 아크릴이 있으니까 이쪽 반대쪽에 이거를 이렇게 붙여버리면 쓴 지가 하도 오래돼서 전원이 켜지나? 배터리가 나갔나 본데? 어?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같이 들어있는 케이블 한쪽은 HDMI 한쪽은 미니 HDMI. 일반 HDMI는 메인보드에 내장 그래픽 끼우고 미니 HDMI는 휴대용 모니터에 끼우면 한쪽에 USB-C 타입 연결하고 맨 밑에는 전원으로만 들어가고 이쪽은 화면으로만 들어가고 그러면 중간에 연결해줘야 화면 터치가 되나? 일반적인 USB-C 타입 케이블 이것까지 연결해주면 화면 터치가 오케이 된다. 이쪽은 화면 출력, 이쪽은 터치 입력, 이쪽은 전원 이렇게 세 개를 다 연결해주니까 이제는 화면 터치가 됩니다. 이렇게 화면만 붙이면 이게 일체형 컴퓨터 아닌가? 윈도우 11에도 기본적으로 터치 모드는 있긴 해서 뭐 이렇게 창을 여러 개 있다고 했을 때 화면을 내리면 창 크기가 내려가고 위에 두 번 탭하면 커지고 세 손가락으로 오른쪽으로 뭐 스크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모든 창을 내리려면 세 손가락으로 아래로 내리면 다 내려오고 다시 위로 올리면 원상 복귀 기본적으로 확대 축소 뭐 이런 건 다 가능하긴 한데 하지만 키보드 마우스가 없으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설정하려면 작업 표시줄 설정해서 오른쪽 아래 트레이 아이콘에 터치 키보드 가상 터치패드 설정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되게 번거롭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키보드 마우스를 사용을 할게요. 이 화면을 어떻게 이렇게 깔끔하게 고정을 하느냐인데 이것만은 꺼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는 이런 간단한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 컴퓨터 잡다구리한 부품이 생겨날 때마다 여기에다 그냥 다 짬 때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뒤지다 보면 뭔가 답이 나올 겁니다. 뭔가 진짜 많긴 한데 과연 저거를 고정할 만한 게 한쪽이 뽁뽁이로 돼 있고 반대쪽도 뽁뽁이 그리고 각도 조절 오 역시 뒤지다 보면 뭔가 다 답이 나오게 돼 있어. 바구니는 답을 알고 있다. 똑같은 거 하나 더 있으면 딱 좋을 텐데 아 뭔가 없나? 어? 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더 발견. 이거 두 개를 사용하면 조절도 되니까 이게 명칭이 빨판 거치대? 이걸로 될까? 케이스 옆면에 도장이 완전 맨질맨질한 게 아니라 약간 오돌도돌한데 이게 오 오케이 붙는데? 됐다 됐다 대충 여기쯤? 이렇게 모니터의 이쪽 윗면에 양쪽에 이 자리 오케이 붙었다.
야 이거 되는데? 이거를 이용해서 그대로? 근데 아주 조금 살짝은 부실할지도? 그냥 떨어지는데? 건드리지 않으면 떨어지진 않는데 이게 중간에 불안한데? 아니야 더 괜찮은 게 필요해. 오케이. 게임 끝. 이거네 이거. 한쪽은 이렇게 흡착으로 붙일 수 있는 거랑 반대쪽은 양면 테이프. 대략 두 개 정도만 사용해서 이렇게만 붙여서 하면 완벽해. 뭐야? 안 붙는데? 안 붙는데? 왜 안 붙지? 아, 흡착판이 더 작구나.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아, 이건 어떻게 이렇게 고정을 한다라. 휴대용 모니터에 같이 들어있던 스탠드. 이 부분이 이렇게 결합을 이 부분에 나사로 조여주게 돼 있으니까 세우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사이로 이건 안 되고 이렇게 위쪽만 어떻게 고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쪽 케이스 윗부분이랑 맞닿는 이 부분은 약간 맨질맨질하니까 이렇게만 하면 고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붙이면은 테이프의 왕 3M VHB 이거를 이렇게 해서 붙이면 일단 고정을 하긴 했는데 안 떨어지나? 오케이. 역시 3M 믿고 있었다고. 그런데 화면 각도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살짝 위에를 보면 좋을 텐데. 아하, 알판 거치대. 여기 밑에다가 중간 부분에 붙이고. 오케이, 중간 부분을 이렇게 지지를 해주니까 이렇게 해서 뒷면에 USB 전원 케이블이랑 HDMI 케이블은 이쪽 위로 빼서 최대한 안 보이게 이렇게 고정을 해서 완성! 이제는 본체랑 모니터가 붙은 일체형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일체형 PC를 만들어 놨으니까 캡처할 게 있으면 바로 HDMI 꽂아주고 녹화 버튼만 누르면 바로 화면 캡처가 됩니다. 무려 4K 60프레임까지. 그리고 스피커는 휴대용 모니터 자체 내 아주 조그맣지만 기본적으로 내장은 돼 있긴 하니까 오케이, 윈도우 세팅 완료. 스피커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종료. 그리고 휴대용 모니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내장돼 있어서 이 USB 단자를 통해서 대기 전력으로 계속 충전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메인보드 쪽에 LED도 들어와 있어서 대기 전력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전원을 꺼도 대략 4W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대기 전력을 차단하려면 에이수스 메인보드 기준 어드밴스에 들어가서 APM 컨피그레이션 들어가서 ERP 레디 이거를 S4 플러스 S5 F10 누르고 엔터 저장을 해주면 이제는 컴퓨터 전원을 꺼도 LED가 모두 다 꺼지고 대기 전력이 0.4W밖에 안 먹어요. 야, 이제는 뭐 일체형 PC 확장도 되고 뭐 이 정도 일체형 PC 또 같구만.